브랜드에서 타르타로스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. 타르타로스 게임의 핵심적인 특징은 마치 이제 영화처럼 하나의 시나리오, 완결된 시나리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12월 4일날 정식으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. 이후에 현재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건 2개월에 한 번씩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해서 서비스를,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과거의 그 PPG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캐릭터 레벨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캐릭터를 가진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캐릭터가 직접 되어보는 어떤 역할 게임이 주된 그 목적성이 있던 그런 게임들이었습니다. 온라인 게임에서도 충분히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르타로스 온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한 번에 유저가 여러 개의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그 킬 하나로 자신이 컨트롤하던 캐릭터를 손쉽게 바꿔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계정 내 탱커, 딜러, 힐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수만 구성이 되면은 그냥 자신이 그 내에서 스스로 역할을 바꿔서 언제든지 파티풀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. 저희 게임이 여러 개의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역시 대전 자체도 좀 다른 온라인 게임으로 좀 차별성이 있는데요.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출전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. 캐릭터별로 이제 상성이 존재합니다. 유저가 대전을 하기 전에 자기의 캐릭터를 어떤 순서로 내보낼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챌린지 미션은 이제 솔플 위주의 그 플레이가 가능했던 미션 사냥터와 달리 그 파티원들이 힘을 합쳐서 도전할 만한 이제 강력한 보스가 있는 모드입니다. 타르타로스 온라인이 이때까지 온라인 게임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감성적인 시나리오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게임으로 유저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